리얼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도깨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옆에 있는 시린! 출연료를 받아도 자신이 살 걸 안 사고 노트와 펜을 사서 아이디어를 짜고 참신한 연기를 준비한 우리 시린! 하지만 5주 동안 주인공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우리 시린! 우리 시린 개그맨이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녹화 날 슬슬 기어와서 녹화 끝나고 스키장을 가네, 맥주를 먹으러 가네, 항상 놀궁리를 하는 우리 베테랑 연기자가 했으면 좋겠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우와! 와, 뭘 지들이 눌러놓고 지들이 안 하고 있어. 신인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엄마,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나 이렇게 잘 컸어. 누가 날 불렀지? 도깨비 쇼. 어? 연사마가! 무슨 말이야? 네가 도깨비 신부야? 도깨비 신부. 네가 날 불렀다고? 내가 불렀지. 한번 다 처먹고 얘기하는 거야! 안 돼. 다른 친구! 아니? 아! 나 아니에요. 다른 친구! 아저씨 뭐야? 아저씨 뭐냐고! 마음 약한 신이 있다면 네가 짜지.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난 너의 곁에 엄마. 너 뭐야? 지은탁이요. 내가 지은탁인데? 뭐라고? 내가 지은탁인데? 내가 지은탁인데? 아, 내가 지은탁인데? 입 다물어! 어, 누가 도깨비 신부야! 한 명! 아, 하지마! 과연 누가 도깨비 신부 지은탁일까요? 답이 없잖아! 내가 똥을 밟다니! 신전부터 똥을 밟다니! 이국수가 지은탁이다 1번. 하지마! 문재윤이 지은탁이다 2번. 당신의 선택. 내가 더 이쁘지. 내가 김고은이랑 더 닮았지. 내가 더 예뻐. 내가 더 김고은이지. 내가 더 김고은이지. 무슨 말이야? 야, 뭐야? 나 당연히 내가 됐어. 풀 메이크업을 와, 했는데. 와, 어이없다 진짜. 예, 샐러드 가지고 들어가세요, 연사마. 아, 진짜 짜증나, 연사마네. 몹시 곤란하구나. 아저씨. 그래. 지은탁이에요. 아니야, 넌 지은탁이 아니고 부은탁이야. 도깨비 신부 지은탁이에요. 당연히 먹깨비 신부야. 이런 거 하지 마, 통할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지은탁이에요. 아니야, 먹깨비 자뿌야, 너는 부은탁이라고? 증명해봐. 네가 도깨비 신부라는 걸 증명해봐. 저 아저씨 가슴에 그거 보여요. 어? 내 가슴에? 너 내 네. 가슴에 꽂힌 이 칼이 보인다고? 아니, 그 옆에요. 옆에? 옆에 핫바가 보인다고? 이거 보여요. 아저씨 사랑이에요. 지옥에 나가. 어, 뭐야? 박충원! 니들
여기가 어디라고. 파국이다.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잘 안 들려. 니들이.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파국이다. 아, 빨리빨리 좀 얘기해, 빨리빨리 좀! 내 도깨비 씹으면 어떻게 되냐고! 니들이. 그래, 니들이. 아, 신놈이네, 이거. 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할 거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파국이다! 파국이다! 파. 파. 졸리구나, 주머니! 주머니, 잠 못 자는데 졸렸네! 내 도깨비 씹으면 어떡할 거야! 끓는 물에.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파를 넣고 팔팔 끓이면. 파를 넣고 팔팔 끓이면 뭐 주스 음식이야? 그게. 그게. 계란. 계란. 파. 미친놈 아니. 뭐 이상한 캐릭터를 잡아왔어. 이 무슨 캐릭터야. 바꿔. 캐릭터 바꿔. 정기 씨 아까워. 아! 아, 그만 떠나지 마! 답답한 도깨비를 위해 양세찬의 캐릭터를 다른 영화 속 캐릭터로 바꾼다 1번. 아니다! 이대로 계속 본다 2번. 아, 당신의 선택. 바꿔, 바꿔. 바꿔. 개똥 같은 거 잡아가지고. 다른 거, 다른 거. 아, 제발. 보자. 박중원, 이제 빨리 얘기해봐. 내 도깨비 신부 어떻게 되냐고. 빨리 얘기해봐. 캐릭터 바뀌었잖아. 아, 우리는 강동. 또 똑같잖아. 아까 그놈인데 그냥 살짝만 틀었자 너구리구나. 병경량은 여주역에서 내렸다는데. 아, 그만하라고! 저기 있어 나간다고! 어, 방송국에! 다른 캐릭터 빨리 바꿔! 하나 올리고. 김홍아! 우리 김홍이가 바꾸라! 와! 하나! 하나 더 올려, 그렇지! 하나 더 올리겠지, 김홍이! 졸리구나! 김홍이가 아주 졸리구나! 다 재밌구나! 우리 캐릭터를 세 개를 짜는데! 대찬이 고생했네! 똑바로 얘기해. 잘 들어라. 그래. 도깨비 신부는 도깨비 신부. 내가 죽일 것이다. 그게 파국이다. 안 돼. 내 소중한 사람들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삼촌. 안 돼. 아, 급방. 안 돼. 뭐야? 아, 고등어야. 고등어. 아, 고등어. 조리모를 만나. 아저씨 괜찮아요? 오지 마, 부타. 쓰스. 알쌀. 부타. 뭐 하는 거야? 알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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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알쌀. 춤추나 봐요. 알쌀. 알쌀. 부타. 박충원,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내 물의 검으로 널 처치하겠다. 결투다. 내 물의 검. 과연 황재상은 어떤 검을 뽑을까요? 빨간 검을 뽑는다 1번, 노란 검을 뽑는다 2번. 당신의 선택. 내 물의 검. 잘 선택해 주세요. 박충원.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내 물의 검. 아! 이게 뭐야? 파국이다. 아,
예, 이런 사람. 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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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어는 다 먹을 수 있지. 냄새가 사람을 차, 아, 차, 차, 아, 언제야? 아직 죽지 마. 한 대도 안 때렸어. 죽지 마. 넌 파멸할 것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본탁. 본탁. 정신 차려. 본탁. 본탁.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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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사랑해요. 엿같은 소리 하지 마. 아저씨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봐. 이미 장사야. 이거 봐. 내가.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친구 저승사자한테 너 데려가라고 부탁했어. 아,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어? 알아? 어, 아저씨. 아,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진짜 아저씨. 어. 그렇지. 어. 잘 됐어. 어? 저승사자 부은탁을 데려가죠. 니들이 아, 아까 그럽니다. 여기가 리얼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작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설날 이 휴가도 반납하고 연습실에 나와서 아주 참신한 연기를 준비한 우리 신인들. 야! 오늘은 우리 신인들의 열을 어필하기 위해 개인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VJ 특공대 박기량 성우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코미디 빅리그가 떴다. 관객들의 투표가 우리한테 쏟아진다. 콸콸콸콸. 1번 눌러줘요. 꾸꾸꾸꾸. 야! 야! 예! 우리의 신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녹화 날 대충 슬리퍼 끌고 와서 대기실에서 지들끼리 결혼만 안 했으면 유인 나를 꼬셨네. 송혜교를 꼬셨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베테랑 연기자가 했으면 좋겠다. 다 꼬시게! 꼬시게! 모래 뷰가 에바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잘 선택해라. 누가? 들어가 뷰마. 너 때문에 해봐야. 아, 신인들과 함께하는 태극기 휘날리며 지금 시작합니다. 전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이게 바로 유명한 전우회가 콸콸콸콸! 예! 이상병! 그럼 내가 여기를 맡을 테니까 이상병은 뒤쪽을 맡으라고! 예! 애구머니 나나! 나는 뒤쪽을 맡게 생겼네! 예! 충성이다! 총총총총! 야! 나도 충성이다! 예! 콸콸콸콸! 예! 선배들과 상의 없이 지들 마음대로 연기를 정한 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계속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베테랑으로 바꿔본다 2번. 당신의 선택. 예. 발발발발. 예.
철상명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다. 콸콸콸콸! 자신감이 콸콸콸콸! 내가 우리 형만 찾으면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총을 가지고 계십시오. 아, 그래 고마워. 내가 이 앞쪽을 맡을 테니까 우리 철상명이 저 뒤쪽을 감시. 예, 알겠습니다. 이놈의 전쟁 언제 끝나니? 엄마 보고 싶자니? 북한군이다! 나 속초 사람이야! 미안합니다! 말투가 비슷해가지고! 빨리 의무받으러 옮겨! 예, 알겠습니다. 날 형님으로 형님한테 보내줘. 나 형님이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속초 운윤이에요 형님. 안전하지? 북한군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강나새끼! 아, 선두 나오! 네 국군이네. 어? 저는 북한군입니다. 북한군입니다. 입니다. 말투가 왜 이러는데 입니다. 아따 북한군이란께. 이란께. 북에서 왔다 아닙니까? 북에서 왔다 아닙니까? 이거 확 쏘아버리 같아. 진짜 북한군인 구스강. 북한군이 왔다. 네가 가라. 닥치라고. 네 그럼 북한군이라는 증거를 대보라.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떨어뜨린 거. 과연 위기에 처한 황재성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요? 영화처럼 가슴에서 총을 꺼내 쏜다 1번. 아니다. 사랑의 총알을 쏜다 2번. 당신의 선택. 와, 나 저거 나올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네가 북한군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보라오. 바로 이겁니다. 앙. 사랑의 개성 사이버 대하. 정말 새끼야.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인공이 죽어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아쉽습니까?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여러분의 열화 같은 한 번 더로 인해 가슴에서 총을 꺼내 쏜다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이 가슴 안에 제가 북한군인 증거가 있습니다. 당장 꺼내보라고. 증거가 보이네? 증거는 따로. 이것! 하하. 간다, 새끼야! 미안하다, 진짜. 성민아, 미안하다. 황재성의 거지 같은 실수로 인해 주인공이 죽어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대로 영화를 끝낸다, 1번. 아니다. 주인공을 바꿔서 다시 본다, 2번. 당신의 선택. 미안하. 아유, 손 진짜. 아유. 주인공이 바뀐 태극기 날리며. 우리 쌍둥이 형이 죽다니! 우리 쌍둥이 형이 죽다니! 황경장님! 그래! 괜찮으십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북한군이 몰려오겠습니다. 뭐?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가자! 자! 마누라!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쥐새끼 같은 놈 여기 숨어 있었구만. 이 북한군 의무병이었어.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박충원? 네네네. 도깨비 박충원! 도깨비 박충원! 요야 오야. 바보입니다. 뭐라고? 니들이. 니들이. 요야 오야. 여기가 어디라고? 파국이다. 파국이다. 그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라고. 아니 캐릭터 바꿔. 캐릭터 다른 걸 바꿔. 아 사람이 죽어간다고. 비가 갈갈갈갈. 니들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친구다. 친구 선생님이구나. 대기를 준비했구나 우리 중환이. 니들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미안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우리 설병장 살려. 설상병 살려. 못 살리면 널 죽여버릴 거야. 아파요. 아, 빨리 가라고! 호흡할 수 있겠어요? 빨리 치료하라고! 머리가. 머리가 다쳤을 때는 이렇게 뒤로 제치고 고개를 젖히고 붕대를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 붕대를 감은 다음에 머리를 돌돌 말고 머리를 돌돌 말고 이렇게 하면 파마다. 아! 이뻐요. 야 일로 와봐. 나봐. 너 나봐. 유세병이 손이 이게 뭐 들어 죽겠네 아줌마. 잔머리봐 잔머리. 북한군은 뭐 두발 자유야? 시대가 몇 년도 돼 지금 상투를 들고 앉아있어? 상투를 들어줄 사람 어디 없니?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건나. 아 다리 눌린 것 같아. 나가. 너희 짐 다 싸가지고 나가! 좀 더 치자 힘들어! 설명장 죽여버릴 거야! 설명장! 설명장! 내 동생을 죽였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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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건이요! 장동건이요! 죽여버릴 거야! 나 알아보겠어? 나 장동건이 형 동생 원빈이야! 뭐라고? 형 동생 원빈이라고! 원빈! 뭐 개소리야! 네가 어떻게 봤어 원빈? 죽여버릴 거야! 나 진짜 형 동생 원빈이라고! 개소리 하면 죽여버려! 안 돼! 형 진짜 나야! 죽여버려! 안 돼! 나야 진짜로! 야!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와! 형!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려! 미친다! 와! 내 동생 죽었어! 어떻게 해 정신 차리는 거야! 죽여! 죽여! 안 돼! careless, careless, shoot anonymous, anonymous, motherless, motherless. 동생을 못 알아보는 장동건. 과연 장동건을 어떻게 정신을 들게 할까요? 박으로 내리쳐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1번. 얼음물을 뿌려 정신을 차리게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땡치. 잘 됐다. 형, 형 이쪽으로 잠깐 나와봐. 어떻게? 여기서 정신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여기서? 형,
너무 잘해. 형 정신 차려. 형 원빈아, 원빈아. 형 내 이름 뭐야? 어, 황제 강아지. 어? 와, 황제. 원빈이라니까. 서상병 덥지? 아, 형 정신이 들어. 왕빈.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 형. 형. 형, 우리 엄마 보러 고향 가자. 그래. 엄마 보러 고향 가자. 빨리 가자. 가자. 형. 안 돼. 형. 형. 형 안 돼. 형. 지원 근처 측에다 형 잠깐 누워 있어. 독신병. 독신병. 지원 거. 독신병. 지금 빨리 지원 여차. 빨리 지원. 잠깐만. 동신 모아. 니들이 충원이가 또 왔구나! 너 북한군이었잖아! 이게 어떻게 온 거야? 나는 파병이다. 거기서 여기로 파병 어떻게 돌아야?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최고의 반전 영화 소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이게 웃길까 저게 웃길까 밤새 아이디어를 회의하며 참신한 연기를 준비한 우리 신인들. 야! 신인들의 어필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쇼미더머니에 나간 VJ 특공대 박기량 성우님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둘의 사랑이 쏟아진다 쏟아져 칼칼칼칼.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남자가 쇠고랑을 차는데 이게 너와 나의 연결고리 터니러비로구나. 이야! 이렇게 참신한 신인이 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녹한 날 슬리퍼 질질 끌고 와서 가발이 서프라이즈 같네, 멋이 없네, 이러면 여자 팬이 떨어지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베테랑이 했으면 좋겠다 2번. 저는 괴물에 나오는 배우 변희봉 씨를 해보겠습니다. 아들한테 가라고 슬로우가 걸리면서 변희봉 씨가 하는 마지막 말. 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인이다 1번, 베테랑이다 2번. 당신의 선택. 개인기로 먹고 살아? 두고 보자. 예! 야! 요! 여기가 어디야, 예!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어! 젊은이, 쾅쾅쾅쾅! 배고프다, 배고파! 배에선 어려려려!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나 나가고 싶어! 예! 야! 너무나도 무섭구나! 무서워서 눈물이 콸콸콸콸! 잔뜩 졸랐구나! 오줌이 졸졸졸졸! 예! 야! 야! 예! 짝짝짝짝!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 이 연기를 야. 계속 보고 싶다 1번. 냉수가 팔팔팔팔. 베테랑을 보고 싶다 2번. 냉수가 팔팔팔팔. 예.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이기 필요합니다. 이대로 계속 보고 싶다 1번. 냉수가 팔팔팔팔. 예. 베테랑을 보고 싶다 2번. 당신의 선택.
베테랑과 함께하는 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얘들아 반갑다. 뭐야? 대체 누구야 이 새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아무 일 없잖아. 뭐라고? 아무 일 없다고. 너 아까 리허설 때 저 앞까지 가기로 했잖아. 엔지가 팔팔팔. 아! 엔지가 팔팔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가 후덜덜덜. 아! 야! 저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죽을 것이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잘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황재성은 탁자 위에 있는 총을 들어라. 저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너와 여길 살아나갈 수 있지. 두 사람? 진영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와이프를 선택할 것인가? 제한시간 1분이다. 형! 형 괜찮아! 형 잠깐 있어! 잠깐 있어!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여보! 사랑해! 너 아직 담배 안 끊었구나? 가! 여보 빨리 안 가면 한 발 더 쏠 거야! 잠깐만, 형! 잠깐만, 빨리 하자! 형, 괜찮아! 죽겠어, 죽겠어! 형, 정신 좀 차려봐! 아, 목말라, 죽겠어! 물 좀 마셔! 물 좀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아, 죄송해, 괜찮아! 왜 그래? 아, 잠깐, 이렇게 졸려! 아, 형, 물에 먹었고 다리나 봐! 물에 먹었나 봐! 물에 도대체 뭘 넣은 거야? 둘 다 잠이 들어서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상황! 과연 누구의 잠을 깨울까요? 아이고. 과연 둘 중에 누구의 잠을 깨울까요? 이쪽 분 여기 잡아주시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에 분 잠시 일어나 주시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자헌. 우리 이번 자헌이...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닌 자헌이의 선택입니다. 자헌아! 자헌아! 과연 자헌이는 누구의 잠을 깨우는 것인가? 자헌아! 황재성이냐? 문세윤이냐? 자헌... 자헌이의 선택! 자! 너도 맞... 너도 맞았어? 어, 가슴에 정확히... 나 라스트 포인트... 나 포인트 맞았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야, 문 잠시만 잠겼잖아. 이거 어떻게... 열쇠가 있어야 돼. 찾아야 되는데...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김태는 이 방 안에 있다. 이 방 안에? 단 10분 안에 열쇠를 못 찾으면... 10분 안에... 형 10분밖에 없어. 열쇠 어떻게 찾아? 야, 저기 상자 있다. 빨리 가봐. 이 안에 힌트가 있겠지? 자, 이게 힌트인가 봐요. 힌트가 봐. 이게 뭐야? 뭐야? 박주관! 박주관! 뭐야 이게? 니들... 박주관! 요해라 오해라 도깨비 박주관! 널 나와! 너 나와! 빨리. 너 나와! 정확히 뭐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여기 어떻게 나가는지 네가 힌트야! 우리한테 힌트를 줘!
나는 힌지다. 에이 개수 같은 놈! 내가 또 시작을 이틀을 왜 주는 거야? 이틀을 왜 주자고? 너 일로 와. 너 빨리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 빨리. 빨리. 아, 예. 밥은 먹었니? 아이씨! 뭐 먹었어? 새끼 먹고 빨리! 새끼 먹고 빨리! 빨리! 길을 알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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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지도다! 그렇지! 지도야! 여기가 현실. 여기가 현실치! 이쪽에서. 이쪽에서! 우측으로 들어서. 우측으로 들어서! 다시 좌측으로 들고. 다시 좌측으로 들고! 그리고 직진을 해서. 그리고 직진을 해서. 모퉁이를 돌아 거기로 들어가면. 모퉁이를 돌아 거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그 여기가! 파파이스다. 아! 햄버거 먹고 싶구나! 죽을라 햄버거 먹고 싶어! 파파이스 가고 싶어! 너 그럼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갖고 있지? 열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아 열쇠 아까 나... 아 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걸 말하는 거였군요. 이 중에 뭐야 열쇠가? 아 이 중에 열쇠는? 이 중에 열쇠는? 2017번입니다. 2017번!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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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걸 왜 쓰고 있어 또! 2002 아, 빨리 하라고 가운데부터 하면 500으로 넘어가잖아! 아 여기 2000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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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지 같은 놈! 아! 어쩔 거야 이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제 파토다. 뭐야 뭔 소리야! 들어가! 쓰리 갔어! 아유 미배 아우 빨리 들어가라고! 아 미치겠다 야 죄송함 아 죄송함 어떡하냐 아. 형 뭐야 시간 간다 시간 간다 형 뭐야 형 시계가 멈췄어 지금 멈췄어 야 어디 있는 거 아니야 형 가스 어 야 가스 가스 나오다 어떡해 입을 막고 고개를 낮춰 몸을 낮춰 몸을 죽여 입을 막고 형 정신 잃으면 안 돼 형 아 우리 라라 보기 전에 얼른 가자고 칼칼칼칼 예 니들 신인들 맞잖아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왜 깨어나서 칼칼칼칼 예 왕인 줄 알았는데 꼼꼼하네 예 무슨 소리야 그게 뭘 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 형 빨리 정신 차려 형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야 앞에 보지 마. 앞에 보지 마 안 돼. 위험해. 아 제발 그러지 마. 안 돼. 그만 왜 도드라져 있는 거야? 야 엠보싱. 과연 황재성과 문세현 둘 중에 누구의 몸속에 포탄이 터질까요? 황재성의 몸속에 폭탄이 터진다 1번 제발 하지 마 문세윤 폭탄이 터진다 2번 예. 당신의 선택 제발 하지 마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무서워요 하지 마 진짜. 이거 아프단 말이야 아, 제발 선생님 고무줄을 두 번 더 할게 제발 고무줄을 열 번 할게 고무줄이 낫지 하지 마 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지 마 제발 황재성이 해요 제발 하지 마 제발 황재성이 해요 죄송합니다. 황재선의 폭탄. 괜찮냐? 죄송합니다. 야, 씨, 와,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거 어떻게 설득했냐? 형이 대신해줘. 아니. 아니 형이 대신해줘. 형이 대신할게. 형. 형이 대신할게. 형 괜찮아. 그래. 느낌 이상해. 봐봐. 봐봐. 나 왕이지. 봐봐.
빨리 나가는 법 빨리 가르쳐달라고! 빨리! 이거 물 어떻게 여는 거야! 세상 창피해, 빨리! 마지막 기회야! 빨리! 이 문은... 이 문은! 빨리! 미닫이다!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3시간 동안 분장을 한 우리 신인들이 준비한 일본 최고의 공포영화 주원을 보고 싶다 1번. 아니다, 우리 베테랑이 준비한 최고의 의학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고 싶다 2번.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잠시라도 신인들이 준비한 연기를 살짝 보고 싶습니까? 살짝 보여주시죠. 예. 그만하세요. 저 3시간 걸렸어요. 너 준비 안 했지? 분장을 하느라. 뭐야 너는? 뽑힐 줄 모르고. 들어가. 들어가. 베테랑들이 준비한 낭만닥터 김사부 지금 시작합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 도대체 김사부님 어디 가신 거야? 어떡하지? 준비 다 했어요? 예, 선생님. 그래. 자네 환자 맡아본 적 있나? 네? 너 손 왜 이렇게 떨어? 수전증이야? 이게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 한 명 죽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마!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네가 맡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네가 맡아. 선생님! 가자! 김 사부님 올 때까지만이라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트라우마가 있는 황재성, 과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수술을 한다 1번, 낙수를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설마 어떤 미친놈이 낙수를. 설마 그러진 않겠지? 제발. 그래, 이 떨림,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멈춰야겠어. 당신을 의료과실 일로 체포합니다. 따라오세요. 이거가 따라오세요. 하준소이 이거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쉬우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다른 작품 하얀 거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아무리 해도 외과의사 봉다리, 뉴하트, 허준, 의학 드라마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하얀 거탑 지금 시작합니다. 김명민 선생님! 김명민 선생님! 나 문명민 왔어. 분명히지. 그래. 선생님. 이번 수술 정말 중요한 수술이야. 환자, 네가 맡아봐. 잘 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 저 혼자 그걸... 혼자 선생님! 해! 혼자 해! 선생님! 어떡하지? 나 혼자 이 수술 못 끝내는데 김명민 선생님만 오셨더라면... 김명민 선생님! 설마... 설마 김명민 선생님! 선생님! 김명민 선생님! 설마... 박중원! 니들이... 여애가 어애라... 뭐라고? 박중원이 의사였구나, 도깨비 박중원! 아, 거기다... 뭐라는 거야?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네가 왜 나오는 거야, 거기서? 빨리 지금 환자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빨리... 빨리... 이 환자는... 이 환자는! 큰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지, 옮겨야지! 어떻게? 앰뷸런스로? 아니면 헬기로? 바구니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배가 다 옮기는구나! 배가 들어온다! 고갱기 데스까? 미쳤어! 미쳤어, 박주환! 지금 뭐 하는 거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차트. 차트가... 여기서 여기 있다고! 야! 여기! 내가 준비했잖아! 내가 가져갈 건데... 이 환자... 빨리! 예, 알겠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A형입니다, A형! A형... A형 환자! A형을... 소심하고... 뭔 소리야, 그게! 잘 뒤집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니까요! A형이세요? 그래요, 저도 A형이에요! 내 거 수혈할까요? 삐졌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를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겠습니다. 수술! 자, 일단은 알코올 솜을... 알코올 솜! 고맙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여기다가 알코올 솜을 대고... 알코올 솜을 대고! 붕대를 주십시오. 붕대를, 붕대를! 붕대를 살랑살랑해서... 묻지 않게, 묻지 않게! 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파파 스머프다! 파파 스머프다! 죽었어! 환자가 지금 응급 상황에 빠졌어요! 이렇게 급한 환자는? 이렇게 급한 환자는? 필요한 건? 필요한 건? 화이팅이다! 야야! 야야야야야! 들어가! 예.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라고! 파국이... 아니라고! 파국 아니라고! 예... 개똥 같은 자식! 수술 마무리 잘 됐어, 어? 선생님, 그게 아니라... 너 저 환자 얼굴에 뭘 장난친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야, 이 환자 빨리 다른 방으로 옮겨! 예, 알겠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네가 임마, 의사 임마, 네가! 선생님,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당장 의사 때려치고 병원에서 꺼져, 알았어? 선생님... 저 꼭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환자를 대하다 보면 의사도 사람인지라 아픔, 고통, 통증 다 참아내야 된다. 너가 할 수 있겠어? 네, 선생님. 어떤 고통이든 다 참겠습니다. 어떤 고통, 통증 다 참아낼 수 있겠냐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Careless, careless, sure, anonymous, anonymous, 다 참을 수 있다던 황재성. 과연 어떤 걸 참을 수 있을까요? 정말이야?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 격투기 선수! 2017 최고의 기대주! 김수철 선수의 로우킥을 맞고 참아본다 1번!
아니다! 현직 대구 선수! 현 국가대표! 차지환 선수의 강스파이크를 맞고 잡아본다! 2번! 참을 수 있겠어! 두 선수를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전에 두 선수의 파워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재성아.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식. 잘 봐. 오! 김수철 선수였습니다. 오! 재성대! 참을 수 있겠어? 당신의 선택. 싹 다 참아야 돼. 기다려. 황재성. 자, 일어나. 잘 참아내길 바란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참게 될까요? 너 미쳤어? 야! 뭐한 거야? 뭐야? 황재성이 맞는다. 아니야. 1번. 아니야. 문세윤이 맞는다. 아니야. 2번. 당신의 제발. 선택. 진짜. 제발. 네가 아니야. 아니. 으유, 진짜. 으유, 씨. 으유, 씨. 아, 내가 맞았어, 진짜. 이놈, 이놈 아주 꼴쌤통이다, 이놈. 황재성이. 따라하지 마! 황재성! 자. 재성아, 올라가라. 세석이. 몸은. 그래, 그래, 세석이. 잠깐 숙여볼까? 각을 봐야 되니까. 좀만 숙여봐, 그렇지. 요걸 안으로 좀 넣지. 그래, 그래. 입 안 다물어? 약간 요렇게 좀. 진짜 아프겠다고 위로가 될 것 같아? 뭐? 가짜로 아프겠니, 그럼? 세상아, 참아내면 의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자. 선생님, 제발. 자, 간다. 세이업! 하나, 둘, 셋! 셋! 이겨내, 이겨내야 돼. 저 이겨내, 이겨내야 돼. 오, 너 믿고 나는 이 병원을 떠날게. 선생님, 네가 다 해라 이제. 제가 언제 이렇게 멀리 왔죠? 난 괜찮지롱.